I love the way my body's moving to the beat. I love the way you're slowly getting close to me. I love the way my moving to the beat. I love the way you're slowly getting close to me. I love the way my body's moving to the beat. I love the way you're slowly getting close to me. 네, 안녕하세요. 준씨, 필름의 준씨입니다.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른 브리핑을 하자면요. 지금 이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촬영팀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배우님을 만나러 또 이제 새로운 장소에 갑니다. 일단 지금 바이크로 안 가는 이유는 촬영 끝나고 배우님이랑 저녁을 먹을 것 같은데 택시가 벌써 온 것 같아요. 그럼 바로 이어서 갈게요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뭐 드시겠어요? 네. 잘 못 드셨어요. 와. 아니, 일단은 우여곡절들이 좀 있었는데. 언제 가셨어요? 추석 전에 하셨어요? 언제 했지? 어제 했어요, 어제. 제가 여태까지 여름 촬영한 것 중에 제일 더웠어요.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촬영 시간은 총 4시간. 그러니까 쉬는 시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도저히 풀로 못 듣겠더라고요. 중간에 이제 카페에서 배우님 옷 갈아입으실 겸 좀 쉬고 이야기 많이 해서 이제 좀 그렇게 4시간 걸렸고, 저희는 아마 3시간에서 3시간 반? 안녕하세요, 26살 토끼띠 김영현입니다. 되게 A형이에요. 아, 영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댄스, 그쵸? 실용무용. 네, 색다른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또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촬영을 할 텐데, 여기는 이제 물레 창작촌 쪽이고, 밖에 보시다시피 야간이에요. 세팅은 저번 촬영보다는 좀 보완을 해서 왔습니다. 네, 이따가 한잔 때 되게 방청객 미션이에요. 아니, 잠깐만. 하여튼 그래서 잘 지내셨나요, 이제? 저요? 네, 잘 지내요. 아니, 그러니까 그때 사전 미팅 때 네. 막 살 엄청 빼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진짜 조금 조금 빠졌어요? 네. 조금 느낌이 달라요. 진짜? 네. 아니, 그 정도? 진짜요? 그 정도예요. 아니, 진짜 제가 입에 막 그런 발림말 좀 잘 못하는데. 네, 잘하시잖아요. 그래도 저희는 한편으로는 다행게 의상이 지금 저희 지금 한 개잖아요. 네. 어제 배우님 같은 경우는 두 개였고, 근데 혹시 몰라서 막 더 챙겨오시느라고 캐리어를 끌고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고생을 조금 하셨던. 우와, 근데 이거 카메라 뭐 좀 무겁죠? 좀 뭔가 네, 이따 체험시켜드릴게요. 왜 벌써 화나셨어? 아니, 나는 뭐 화나. 제가 약간 카메라 돌아가면 조금은 다른 텐션이 좀 있습니다. 네. 아, 예능인 텐션이요? 네, 약간 더 가볍게. 원래 가벼운 사람이 아닌데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몇 센치예요, 굽이? 이거요? 네. 농담하니까 지금 180 될걸요? 와, 진짜요? 진짜로? 와. 네. 이렇게 높은 건 처음 사봤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스타다. 네, 안녕하세요. 주인씨입니다. 드디어 밖을 나왔는데. 왜요? 아이돌 간접 체험. 열심히 가는 감독님의 뒷모습. 택시 아저씨는 말하셨죠. 아저씨 어디 피난 가요? 여기는 한국이니까 네. 가져가진 않으니까. 그럼 절대 자전거만 빼면 상관없죠. 살 많이 빼신 것 같은데요? 진짜요? 진짜 많이 빼신 것 같아요. 진짜요? 네. 감사합니다. 발 빠진 거. 감사한 게 아니라 진짜 아니. 진짜요? 네. 아, 뭐예요. 전혀 제가 사는 거예요. 아니, 사전 미팅 때 뵀던 분이 아닌데? 헐. 아니. 얼마나 뚱뚱했어요. 조명이 생각보다 많이 쓰일 것 같진 않아요. 저희가 처음에는 이쪽 철문이 있잖아요. 좀 더 붙여볼까요? 지금 여기는 빛이 있으니까 이대로 찍는데, 포즈는 일단 처음에는 그냥 하고 싶으신 느낌대로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제 약간 네. 앵글 테스트 겸 배우님들마다 잘 어울리는 그게 있거든요. 오, 느낌 괜찮은데? 자, 가보겠습니다. 카메라는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일 텐데 지금 좀 액팅을 다양하게 보여주셨잖아요. 이번에는 제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포즈 한 번씩. 오케이, 해볼게요. 그 속에 너란 빛이 비춰 꿈같이 우린 웃음 속에 눈을 맞춰 새로 태어. 오, 느낌 괜찮은데? 지금은 약간 프리스타일처럼 찍은 거고, 이번에는 저기 가운데 뭐 불타는 거 있잖아. 아니, 불 뭐야 저거. 어쨌든 저거
위치해서 저한테 그냥 워킹하듯이 걸어오는 느낌. 네, 가보시게. 오케이, 저한테 가까이 오면 괜찮... 오케이, 이 정도.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. 가시죠. 아, 한 번만 다시 할게요. 가시죠. 오케이. 이 맛이죠, 야외 촬영은. 민망함과 자신감의 경계선. 이번에는 포즈를 취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때가 되면 이제 그냥 오케이 사인 할게요. 네. 그때까지 걸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저는 뒤로 걷는 거죠. 오케이, 가시죠. 오케이, 이 정도. 카메라 테크닉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. 네. 너무 싫은데요? 더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셔도 돼요. 자제해보셔도 되고, 네. 아니면, 뭐. 네, 가시죠. 오케이. 조금 이번에 천천히 걸어볼까요? 네. 네. 보법이 굉장히. 이제 걸어볼게요. 네. 네, 가시죠. 오케이, 좋습니다.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로 찍고 이제 조금만 위치를 찾아볼까요? 아, 이거 다 가게구나. 잠깐만요. 여기 조명 켜가지고 좀 찍어도 괜찮겠다. 저 사다리랑 나무 판자 사이? 네. 자,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렇게 반원을 돌 거예요. 네. 다양하게 한번 돌아볼게요. 아, 여기는 자세는 안 바꾸는 게 좋아요. 다르게 말씀드리면 반바퀴 돌 때마다 바꿔주셔도 괜찮아요. 오케이,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이 다음에는 약간 프리스타일 가볼게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? 아, 네. 이게 진짜 피지컬을 많이 써요. 이 다음은 저희가 찍을 곳이 어딘지만 알려드릴게요. 네. 바로 코앞이긴 한데 여기 앞에 전봇대 있죠? 네. 여기 오른쪽에 골목이 있어요. 그 골목에서 제가 왔거든요, 아까? 여기. 제 생각에는 여기서 찍고, 근처에서 좀 찍고, 그리고 어딘가 한 군데서 찍으면 사실 끝날 것 같은데? 그러면 짐만 여기 좀 가져올까요? 네. 자, 선글라스. 지금 오는 길에 샀어요, 이거. 아, 진짜요? 직원분한테 가서 이게 나아요, 이게 나아요. 이게 나아요. 이게 좀 더 낫죠? 좀 더 비싼 걸 더 낫다고 한 건 아니겠죠? 아, 그거는 모르죠. 저희 여기서 네. 이 벽 배경으로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완전 바닥에서 찍는. 그러니까 제가 아래에서 위로. 자, 느낌 괜찮은데? 자, 여기서 네. 제가 카메라는 뭐 딱히 건들진 않을 거예요. 네. 이 상태에서 다양한 포즈들을 네. 번갈아 가시면서 그냥 네. 사진 찍듯이 그렇게 하시면 제가 영상에서는 팡팡팡팡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네.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. 포즈 바뀔 때 조금 천천히, 조금만 왼쪽으로. 살짝. 너무 갔다. 오케이. 그 정도가 센터예요. 혹시 발을 앞으로 차는 것보다는 옆으로 차는 느낌? 이런 느낌? 그러니까. 그건 제기차기고요. 약간 이런 느낌? 아, 이렇게 슬라이드.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오케이, 이거 괜찮다. 지금은 로우로 찍었잖아요. 이제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찍을 거예요. 그래서 쭈그리셔도 되고 안 쭈그려도 될 것 같은데? 한번 살짝 걸터 앉아보시겠어요? 그냥 다양하게 찍어볼게요. 이게 좀 좁아가지고 각이 살짝 안 나오네. 네, 좀 아쉽다.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되게 마담하는 느낌. 아니. 저희는 그 약간의 뮤지컬. 약간 그 외국 그런 느낌. 많이 찍었는데? 저희 그거 해보고 싶어요. 어떤 거? 뭐 이런 거 좋아해요. 딱 걷다가? 네. 이렇게 에이 약간 그러니까 앞으로 걷고 그러니까 제가 뒷모습 찍으면 가다가
여기가 딱인데 그럼? 그러면 조명은 너무 이러면 너무 어두워서 이 정도? 그러니까 지금 먼저 옆에 그냥 찌는 거거든요. 반사되는 조명이랑 빛이랑.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 왼쪽에 좀 이상한 거 나풀나풀 살짝 하는 거 있잖아요. 그 타이밍쯤에 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자, 일단은 카메라 앵글은 그냥 정직하게 따라만 한번 가볼게요. 저도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. 오케이, 가시죠. 아, 이건 제가 좀 실수했어요. 한 번만. 예, 네, 진짜 마지막 한 번. 제가 아쉬워가지고 첫 좀 나갔다. 진짜 진짜 찐맛. 오케이, 가시죠. 오씨, 좋다. 이거 딱 엔딩 그 느낌이다. 일단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네. 네. 제가 볼 땐 이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. 예상보다 2시간 빨리 끝냈네요. 와. 저번 촬영이 비정상적이었나? 아, 왜 그랬지? 죄송해지네, 배우님한테. 어쨌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 할 시간이죠? 빡빡 타임. 뭔 타임? 빡빡. 네, 가죠. 예. 감사합니다. 예, 가세요. 예.